레나 정은 민준의 집에 찾아오고. 레나 씨 온 김에 어머님께 인사드린다고 해서요. 안녕하세요, 어머님. 스토커를. 새어머니. 스토커가 레나 정한테 꽃을 보냈고 그 꽃을 네가 보낸 걸로 레나 정이 오해해서 다시 만나게 된 거지? 맞습니다. 근데 대체 지금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? 그걸 스토커가 아니고 레나 정이 직접 보냈다면 문제가 되겠지. 오, 걸렸구나. 그걸 알아냈어. 와. 히라는 진실을 밝히고자 꽃가게 주인을 집으로 불렀는데. 이야. 저 지난달 28일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. 미스터 피라고 하면서 레나 정 씨한테 꽃다발 10개 배달해 달라고. 어머, 어떡해. 그 전화번호로 전화 좀 걸어주시겠어요?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들어주네요. 그러게요. 그동안 레나 정이 꾸며낸 일들이 모두 밝혀지고. 맞네. 저기서 울리네, 저기서. 죄송합니다. 레나 정은 급히 자리를 피하는데. 잠깐만요. 어딜 가? 레나 정은 대책을 찾기 위해 송 기자를 만나고. 정희연, 김세현 회장하고 결혼할 때 집안 반대는 없었어요? 왜 없겠어요? 남자 쪽 집안 반대로 헤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스캔들 기사가 터졌거든요. 재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 문제를 구설수에 오르는 건데 기가 막히게 타이밍 맞춰 터져줘서 결국 결혼시키는 걸로 무마시켰어요. 송 기자의 말을 들은 레나 정은 무언가 계획하는데. 카메라 잘 돌고 있죠? 네,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나랑 얘기 좀 합시다. 여기까지 왜?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. 또다시 이를 꾸미는 레나 정. 역시. 지금까지 여왕의 꽃속 명장면이었습니다.